세미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엄마는 안 계셨고 가난했지만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와 함께 살 때 세미는 그저 평범한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였습니다. 세미 아버지는 무학이셨고 무면허이셨습니다. 트럭에 야채를 팔고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미 아버지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무면허가 발각될까 봐 그냥 그 자리를 도망하게 되었고 결국 세미 아버지는 교도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체계가 없었던 세미 아버지는 잘 아는 이웃집 아저씨에게 세미를 맡겼고 세미는 결국 그곳에서 성학대를 받고 당시 제가 일하던 쉼터로 왔습니다. 세미와의 만남은 부모의 잘못으로 죄 없이 남겨진 그리고 2차 피해를 받는 수감자 자녀들에게 저의 눈길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은 몇 년 전 전 국민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7번방의 선물의 예승이를 기억할 것입니다. 세움은 예승이와 같이 부모를 교도소에 보낸 아동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세움은 국내 최초의 아동인권 관점에서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미쳐서는 안 되기 위해서 수감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 인권 옹호,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그리고 실증적인 조사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아동복지단체로서 세움의 미션은 수감자 자녀가 당당하게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뉴욕까지 비행기로 몇 시간 걸리는지 아시나요? 14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14시간보다 2시간 더 걸리는 아빠를 만나러 가는 16시간이 기다려지는 3남매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런 수감으로 3남매 모두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3남매가 다시 아버지를 만난 것은 아버지 수감 후 2년 만에 차가운 교도소의 면회실이었습니다. 보통 교도소 면회실은 철창이 앞에 가로막혀 있는 플라스틱 반플라스틱의 비접촉 면회입니다. 15분의 면회이죠. 그러나 그 15분을 장소 변경 접견을 해야만 30분의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이 친구들은 그 30분을 만나기 위해서 아침 7시 반에 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버스와 기차를 타고 교도소까지 가고 그 짧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그러나 가장 깊은 30분의 면회를 마치고 나고 집으로 가면 밤 11시가 훌쩍 넘습니다. 첫 면회를 저와 함께 동행하고 퉁퉁 부은 채 마르지 않는 눈망울로 저에게 한 첫 마디는 선생님 내일 또 면회하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 어른들은 부모가 무슨 죄를 졌나 보다는 우리 아이들은 그것보다는 더 부모를 만나고 싶어하고 부모를 그리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감자 자녀 중 70%는 면회의 경험이 없습니다. 이 3남매처럼 면회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리고 경비가 없어서 동행해 줄 어른이 없어서입니다. 또한 면회 환경도 아이들에게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국내 우리나라 전국의 교도소는 53개입니다. 그러나 아동 친화적 가족 접견실은 전국에 단 한 곳입니다. 세움이 2017년도 법무부와 여주교도소와 함께 아동 친화적 가족 접견실을 구축하였습니다. 기존의 15분 반투명 플라스틱의 비접촉 면회는 아동 친화적 가족 접견실 구축으로 인해서 2시간 동안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여주교도소에 저희가 구축한 이 면회실에서는 교도소에서는 전혀 들을 수 없었던 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려왔고 교도관들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공간에서 아버지는 더 이상 죄책감, 자녀 미안한 마음이 아닌 아버지로서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가정과 같은 따스한 공간에서 아이들은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세움은 2018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에 이 아동친화적 가족 접견실을 또 한 곳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족의 면회가 더 늘어나고 저희가 면회 지원을 하고 특히 가족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출소 후에 가족 재결합이 늘어나고 그리고 재범률도 방지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15년도 단 한 명의 수감자 가족으로 시작했던 세움은 아산 파트너십 온 사업과 함께 96가정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세움은 국내 최초 우리 사회에 숨겨져 있는 수감자 자녀를 발굴하고 만나고 통합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와 함께 협력하면서 민간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제도를 창출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수감자 자녀에 대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면서 새로운 제도 창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세움이 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 제9조는 부모와 이별한 아동들은 정기적으로 부모를 만날 권리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동들의 면접권 세움이 지켜주려고 합니다. 부모의 갑작스러운 수감으로 수감자 자녀들은 일반 아동들보다 5배나 더 빈곤하고 5배나 더 가정 해체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격차 세움이 줄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부모의 수감을 모르고 있는 아이들은 10명 중 6명입니다.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위로해야 될 아이들입니다. 수감자 자녀에 대한 국가의 다양한 통계 그리고 수감자 자녀의 욕구에 맞는 기초조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움이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2021년까지 세움의 비전은 수감자 자녀를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입니다. 실천과 옹호와 네트워크와 그리고 조사 연구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전문가 집단 그리고 사회복지기관들과 함께 수용자를 지원하는 사회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의 꿈은 그저 당당하게 자신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전국의 수용자 자녀는 약 5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하려고 했을 때 5만 명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을 왜 지원하려고 하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감자 자녀는 우리 사회에 드러날 수 없습니다. 드러내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기에 가장 절실한 0.5%의 아이들입니다.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수감자 자녀들의 친한 친구 그리고 기댈 어깨가 되어주시기를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